안녕하세요, 뮬리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영상을 안 누르고서 혼자 떠들고 있었어요. 일단은 배경이 바뀌었죠. 제가 이사를 왔는데, 진짜 제가 너무도 원하고 원하던 자연광 촬영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뒤에를, 지금 여기가 베란다거든요? 조금 어떻게 꾸며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만요. 좀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이거 진짜 애정하는 피치 나트로덤? 여기에 요즘에 계속 제가 몇번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자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턱 쪽에 자꾸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소독을 해줬고요. 이것도 또다 써가지고 다시 구매를 할 건데 요번에 구매하면 다섯 통째? 그냥 내돈내산 제품이에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화농성 여드름이 날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에크논 크림을 얼마 전에 구매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확실히 조금 빨리 잠재워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빨리 이렇게 녹는다 해야 되나요? 이건 의약품이어서 제가 막 추천을 막 해드리긴 힘든데 저처럼 화농성 여드름이 나서 너무 힘들다, 막 계속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흉이진다 이런 분들한테 너무 추천 추천? 너무 추천? 너무 추천은 아니지만 의약품이니까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하지만 전잘 쓰고 있다는 점. 제가 그때 올리브영 세일할 때 진짜 유명한 이 스킨푸드 당근 패드를 구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여행 갈때 챙겨가서 팩 대용으로 써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패드, 스킨 패드 대용으로 써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데 엄청 피부 온도가 확 내려간다 해야 될까요? 이게 패드가 굉장히 두꺼워요. 생각보다. 근데 붙였을 때 이렇게 착 붙어요. 두꺼워도.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좀 집이 조금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 이게 이사 온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딱 일주일째예요. 근데 이사하고 또 바로 일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막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지금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삼각대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이렇게 단을 쌓아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 그 숙제를 할 시간이 와. 이거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전이 패키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저 사실 이런 패키지 예쁘게 보내주시는 거에 대한 그 약간 막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패키지를 예쁘게 보내주시면. 이만큼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바로 이렇게 세럼이 들어있습니다. 구린백 스파이더 리프팅 EGF 세럼이고요. 단 14일 동안 사용을 하면은 피부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 14일 동안 피부가 달라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에 적합한 세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프팅 세럼 이런 거에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인체 적용 시험으로 직접 검증된 효과만 8가지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리즈를 찍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좀 늙는 게 저처럼 두려우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주름 세럼이에요. 근데 꼭 나이가 먹었다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주름 세럼은 사실 주름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효과가. 이미 주름이 생기고 나서는 뭘 아무리 발라도 크게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피부가
가까이 가서 진짜 돈을 몇백만 원 들이지 않는 이상은 막 눈에 띄게 이렇게 나타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노화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주름 관리를 해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굉장히 쫀쫀한 타입의 세럼이에요. 바르자마자 피부 깊숙부터 수분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스포이드를 두 번을 짰는데도 정말 제 얼굴에 충분히 다 채워졌어요. 근데 이게 세럼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딱 적당하다. 여기에서 더 바르면 조금 과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쫀쫀하게 발립니다. 주름 세럼이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뭔가 탱탱하게 콜라겐 같은 게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과장이 아니라 되게 탱글탱글해졌어요. 카메라가 새로 산 카메라인데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색감이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걸 팔아버리고 전에 쓰던 익숙한 카메라로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구건 라이스 비건 크림. 이거 비건 라이스 밀크 크림? 이거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꾸덕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름에는 조금 끈적거릴 수 있으니까 소량만 발라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도 열심히 쓰고 있는 프레비츠 선크림이에요. 이게 베타켐성도 없고 그냥 진짜 로션처럼 가볍게 발리는 제품이어서 제가 부담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딴 데 가진 않을 거고 그냥 이사 와서 한번 겟레디 위드미를 찍어보고 싶기도 했고 그냥 오늘 복날이어서 삼계탕을 먹으러 갈 거거든요. 정말 별거 없죠. 그래서 오늘 좀 자연스러운 화장을 해줄까 합니다. 지금 이 카메라 색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근데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화장품도 다 막 널브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삿짐 센터에서 그냥 막 던지고 가셨어요. 그냥 일단은 눈에 보이는 화장품들을 챙겨왔거든요. 이거 제가 옛날에 보여드린 적 있죠. 커버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진짜 피부 좋은 분들이 쓰기 좋은 화장품 같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저는 피부가 안 좋기도 하고 이거는 커버력을 바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화장을 위해서 발라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작년에 제가 진짜 잘 썼던 건데 스킨푸드 버터리 치즈케이크. 그냥 오늘 자연스러운 화장을 할 거니까 손을 사용해서 블러셔를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자연광 촬영을 원했었거든요. 여기가 진짜 해가 잘 드는 남양집인데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밖에가 많이 흐린 상태입니다. 요즘 날씨가 계속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여서 이렇게 해주고 눈에도 눈두덩이도 이걸로 좀 얇은 눈썹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눈썹 정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눈썹 모양에 따라서 채워주듯이 그려줄까. 확실히 근데 하드 포뮬라가 그린 듯 안 그린 듯 자연스럽게 그리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다른 걸 하기 전에 입술을 해줄 거거든요. 어뮤즈 뉴 틴트 코랄 컬러예요. 젠페이스에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물먹 립을 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화장이 연한 날에는 색조를 먼저 더 발라주면 더 화장을 조화롭게 할 수 있거든요. 베란다에서 촬영하니까 덥네요. 약간 턱선을 조금 살려줄게요. 무슨 지금 이 카메라 색감만 보면은 경극 화장하는 애 같아요. 그렇게 막 실제로 보면 화장이 진하지 않거든요. 제가 잘 못 다루는 걸 수도 있는데 괜히 이걸 샀다 생각이. 로라메르시에 진저가 있더라고요. 한 번 더 아이섀도우를 해줄 거예요. 눈 밑에도 아까 썼던 아이브로우로 이 눈 밑에 애교살을 살짝 그려줄게요. 제가 다른 화장품을 가지러 가기 귀찮으니까 지금 아이라인이 이게 있더라고요. 프로의 청담에
이 블랙 라이너가 있어서 이걸로 점막만 채워줄게요. 눈꼬리를 아주 살짝만, 눈 라인을 따라서 살짝만 빼줄게요. 엄청 얇게 빼주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스카라만 해주면 끝! 오늘 화장은 진짜 간단하게 해줄 거예요. 일단 뷰러를. 제가 맨날 속눈썹 펌을 하다가 이사한다고 이 속눈썹 펌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할 예정인데 맨날 하러 갔었는데 요번에는 좀 색다르게 셀프로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봄투비 마스카라. 이거 어퓨에서 옛날에 선물로 주시고 제품별로 잘 쓰고 있어요. 되게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찜통 속이네요. 앞으로 여름에는 거실에서 촬영하는 걸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겨울에는 여기서 찍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더워.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쇼핑에 그 화장품 데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특가가 떴길래 이 투쿨포스쿨 픽서를 구입을 했어요. 요즘에 마스크를 쓰니까 픽서 없이 못 살겠더라고. 거기다 여름이니까. 픽서는 이렇게 잘 말려주셔야 돼요. 자, 저는 오늘 화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카메라를 빨리 바꿔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빨리 집 정리도 끝내서 더 완벽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